예, 반갑습니다. 대전시장 태정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이해찬 당 대표님, 당 지도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남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지방대선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존 18.5%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조기에 예산이 집행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승조 충남시장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혁신도시와 관련돼서 대전 충남이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인재체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이춘희 시장님이 약간 곤욕스러워 하시는데 저희들 대전시의 흐름을 놓고 보니까 처음에 인구가 감소할 때 이것이 단순히 세종시로의 유입에 의한 인구 감소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고 그래서 보통 2만 명 내외씩 1년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13,000명 정도가 대전을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초기에는 주로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통계를 살펴보니까 청년들이 도시 이탈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대전이 1년에 3만 5천 명의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 문제와 직접 부닥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현재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 차원에서라도 지역 인재 채용률을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혁신도시법 적용이 대전 충남에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충남의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다는 경고와 함께 기존에 이전되어 있는 혁신도시가 아닌 형태로 기존의 지방 이전되어 있는 공공기관에도 지역 인재 채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에서 관련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주시면 지역의 지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고 충청권 소외감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문제를 너무 많이 하면 다음 주에 시간이 부족하니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 알고 있고 굉장히 청정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방사성 폐기물이 많은 곳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3만 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있고 4.2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핵 그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바로 대전에 있고 그래서 지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뉴스가 거의 원자력 안전 사고와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보면 예산이 1년에 1,000트럼씩도 안 빠져나갑니다. 대전 같은 경우 그러면 앞으로 40년 정도를 이전해야 대전에 있는 방사성 폐기 그것도 중저중이만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관련법을 개정해서 지금 지방세법 개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빨리 확보돼서 지역에 있는 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하나로 원자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전 비용에 따른 예산들을 좀 대폭 증액시켜줘서 시민들에게 좀 앞으로 20년 내에 폐기물들이 이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